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29절은 17번째 알파벳이 되어지는 페이라는 문자를 기록하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페이라는 17번째 문자, 이것은 상형 문자로는 사람의 입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어저께는 눈의 모양을 했었죠. 오늘은 입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페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입, 말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입을 가지고 말을 할때 어떤 걸 표현을 하죠? 이것은 우리의 숨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때 숨을 내쉬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를 때도 숨을 내쉬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말할 때는 이 숨이 함께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페이 속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글씨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카프, 거꾸로 C자 같은 카프에다가 요드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생긴 것이 페이인데, 이 페이는 안에 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점이 있을 때는 이거를 읽을 때 라는 발음으로 읽어요. 근데 점이 없을 때는 라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읽습니다. 또 페이는 앞에 부분에 기록이 될 때는 이렇게 구부러진 요드를 가진 카프로, 단어의 뒷부분에 갈 때는 서지는 두 종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는 구부리고 하나는 핀 거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구부러진 것은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서진 거는 세워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는 구부리고 그 안에 요드가 있다. 요드와 구부린 캐프 같은 거두 가지를 함축시키면 페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그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아도 요드는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카포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 때 모든 말 안에 우리의 숨이 거기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혼 안에 있는 것들이 담겨져서 말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드가 달려 있죠. 이것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존재 안에 있는 혼적인 부분에서부터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할 때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졌죠. 주께서 영을 불어넣으신가,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생기를 받음으로 생명이 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안에 뜻하신 대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영의 호흡과 함께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말하여진다라는 거죠. 말하여지는 것,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영이 함께
역사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분의 말하심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의 역사가 그 안에 함께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마음 눈에 대해서 했었죠. 이 마음 눈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가 결국은 어떤 결정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나올 때 우리의 호흡과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이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의 역사를 따른다면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말에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 말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악한 영이 함께 그 입의 말을 통해서 말해짐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마음 눈에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를 말하는데 오늘 이 페이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말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영이 함께 역사를 하느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입에서 주님의 그 뜻대로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된 것처럼 우리의 말도 똑같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가 구부러졌고 거기에 요주가 거꾸로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카프를 생각할 때 구부러졌다는 말은 낮아졌다, 겸손하게 임하셨다 이런 것을 상상을 한다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해요? 계시라고 말하죠. 특별 계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 말씀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말씀이 육신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자에게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볼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 말씀이 오셨구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이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스스로 사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체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분이 볼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니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 형상을 입고 창조된 아담 똑같이 아담이 창세기 5장 3절에 아들을 낳는데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따라 아들을 낳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는 게 어떤 역사이냐면 그 안에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영이 전달되어지면서 나아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타락된 아담은 자기가 타락되어져서 죄인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의 형상으로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낳는 아들은 거룩한 형상을 입는 아들을 낳는 것이고 죄가 없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형상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상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낳은 자녀는 거룩한 형상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형상을 가진 자가 그 피로 자녀를 낳으면 같은 죄의 형상을 낳지만 거룩한 형상을 가진 자가 그 피로 자녀를 낳으면 같은 거룩한 형상을 낳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피로 낳는 형상, 이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생기를, 그 영을 그 안에 부어준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죄인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아들에게 또 똑같이 역사되어짐으로써 그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은 또 똑같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역사되어지고 그 영은 계속해서 가계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라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저주가 3,4대에 이른다. 이것은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는 결국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고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가 낳은 그 죄인은 똑같이 죄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똑같이 그 영의 역사를 따라 말하고 그 영의 역사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낳은 아들, 그 피로 낳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으면 그 형상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육체로 겉사람이 벗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이니 우리의 속사람은 당연히 그 거룩한 형상 안에서 역사하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고 그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뜻을 따라서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각각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영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페이가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거룩한 형상으로 오셨으니 그 안에는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즉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이 페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모습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구부러진 캐프의 요주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은 털 깎는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분은 죽음 앞에 나아갈 때에도 잠잠하시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은 곧 거룩한 영, 우리가 말하는 생명 그 자체,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생명 그 자체이신데 그런데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페이가 말하고 있는 겸손한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잠잠하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떨 깎는 자 앞에서 입을 다물고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일을 가셨다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졌다 이 말이에요. 구부러진 페이는 입을 다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단어의 끝부분에서 서게 되어지도록 기록되어지는 그 페이, 끝은 요주가 똑같이 달려있으면서 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진 건 뭐야? 입을 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께서 입을 담을 때는 말씀을 하지 못하는 분에서 담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잠잠하게 그 말씀에 입을 담으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입을 담으시고 때로는 입을 여시는 분인 거예요. 담으실 때는 잠잠하시고 여실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천둥과 우레가 바래진 것으로 계시록에 표현되죠. 우레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주님이 입을 여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신 거. 그 안에 그 영의 역사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알파벳 페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잠잠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것이고 입을 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때로는 답답할 만큼 잠잠하세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페이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 그 능력이 입을 열 때 나타나고 입을 담을 때도 나타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입을 열 때 나타나고 입을 담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도 담으러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기만 하면 악한 게 올라오면 입을 담으러도 악한 게 나타나요. 우리 안에 분노가 부글부글 해봐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얼굴은 완전히 괴물이에요.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 얼굴이 검해져요. 마음에 빛이 있으면 점점 얼굴이 환해져요. 어떤 존재 속에서 있는 그 영이 드러날 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걸 언어가 두 종류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다라는 거에 어떤 거는 소리가 나는 말이 있고 어떤 거는 소리가 없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소리가 나는 말도 살리는 말만 할 것이고 또 표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말은 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말이나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삶의 모양에서 빛에 거하는 자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지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바로 등불이거든요. 등잔. 빛을 가졌느냐 아니냐. 어떤 영을 내 안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전날 밤부터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기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읊조리면서 그들이 안식일 전날에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걸 왜 선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페이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입으로 선포할 때 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도 있어요. 이 선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닫아버리는 역사가 있는 걸 의미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 이 모든 막힌 것들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또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입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여는 기도가 되어야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할 때 선포의 기도를 해서 그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주님은 나를 죄인들 가운데 건져내시고 이제 부모의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 봐요. 그러면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포로 마무리를 해서 묶어버리면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아 이제 너희가 나의 집에 가게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이제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선포하노니 너는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요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선포하노니 너는 더 이상 나와 관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선포대로 누가 역사를 해요? 천사들이 와서 딱 둘러서는 거예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실 때 선포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나면 선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은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도 흉악의 결박은 풀어졌도다. 선포하는 거예요. 또 멍에의 줄은 흘러졌도다. 무거운 짐은 다 벗어졌도다. 이렇게 해야 원래가 해석이 맞아요. 나에게 역사했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벗어졌도다. 이건 선포죠. 그 다음에 압제당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도다.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선포하는 거. 그리고 내게 역사했던 멍에는 다 꺾어졌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 선포하는 거 이거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페이를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입으로 명령하는 대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백성이라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입을 열면 여는 대로 이루어지고 입을 다물면 닫은 대로 다물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그 권세를 사용해서 열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안식일 전날에 선포해요. 이 안식일로 그들이 얼마나 거룩함을 얻었고 이 안식일을 유업으로 그들이 얻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축복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는 자인 것을 입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그냥 죽고 부활하신 것은 죽고 부활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건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식이 내 것인 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처럼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인 것을 선포하고 더 이상 내가 어떤 죄와 저주에도 묶여지지 않은 자인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선포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고 여러분 선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페이를 보시면 그 안에 공간이 뭐가 있냐 하면 알파벳 두 번째 글자 베트
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매트가 페이 글자 안에 있는 공간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페이 안에 배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트는 뭐라고 이 사람들은 봐요? 창조의 집.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배트라는 공간 바깥에 페이가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섰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그 안에 세우셨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세움을 입은 자이죠.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를 그 안에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 1장을 살펴보면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페이 안에 있는 배트처럼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여 죄에서 벗어난 자여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빛 안에 거하는 자라면 말하는 것도 빛 가운데 말하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진리를 말하고 빛 가운데 행하니 그 행함도 생명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난 죄가 없어. 그러면 거짓말하는 건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돼서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가 주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말하고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 깨끗한 집.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해졌어요? 그 피로, 그 피를 뿌리는 자는 그 피 안에 거하는 집이요. 그 피바른 집이요. 피바른 집 안에 있는 자는 사망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고 왜? 피바른 말씀이 딱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은 내가 선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피바른 거듭난 믿음 피발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선포할 때는 그 선포되는 말씀은 그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되어짐으로써 그 말에 권세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입을 열어서 선포해도 주님의 그 영광은 나타나고 권세는 나타나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내 안에 그 영이
그 생명이 빛이 충만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때를 잘 알아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 말해야 될 때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잘 알고 그대로 행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와 선포하지 말고 다물어야 될 때, 왜냐하면 그 말이 더럽혀지니까, 헛것이 되어지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헛것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느냐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으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할 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말하면 그것은 역사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말이 되어져서 가치 없는 말을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성령 안에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깨달아지고 역사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말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때로는 겸손하게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입을 열지 말고 다만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또 입을 열어야 할 때 주님이 열게 하실 때는 단호하게 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 할 말이 많아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입을 열다가 입을 다물다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고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한 이유죠. 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입을 다무셨어요. 하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입을 열으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 129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 사람이 페이라는 걸 쓰고 나서 첫 마디가 주의 증거예요. 주의 증거는 여러분 그냥 어떤 일어난 사건들입니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과거 구약에 기록된 그 토라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지으셨던 것과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또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모든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증거들은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일 뿐인 거예요. 결실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놀라움으로, 즉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열린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되어진 놀라운 증거들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 말이죠. 내 영혼이 이를 그래서 지키나이. 그가 율례를 지키는 이유는 그 율법을 받던 것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미 토라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로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말씀하신 대로 증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들은 참으로 그에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이것을 이가 지금 어떻게 거예요? 깨달아 안 거예요.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귀에 많은 증거들이 들렸습니다. 이 에스라도 많은 증거들을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들은 대로 기록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들은 것과 내 마음에 깨달아진 것과는 달라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대.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 알아져야 믿게 되어져요. 그냥 그렇대 라는 것과 그래 라는 건 다른 거예요. 맞아, 그렇구나. 그럴 때 내 입에서 또
이 말이 증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증거를 내가 경험했느냐라는 거. 남이 말한 거, 그냥 듣는 거, 그렇더라. 아, 그런가 봐냐? 아니면 맞아. 이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증거가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신명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했다. 십자가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나에게 안식을 주었다. 근데 안식을 누리면서 선포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온전한 안식을 열심히 안식에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율법을 그들이 날마다 읊조려도 율법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기자는 증거가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보기에 참 놀라운 일들이야 이게 아니라 여기서 알아지니까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기이하다, 주님의 정말 그 역사하심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 알아진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제는 이 말씀만을 지키겠나이다 라는 거죠.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우둔한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이 열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지혜의 영이 내게 깨달아 알게 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내게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서 말씀하신 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물어서 봉하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열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빛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주의 말씀이 빛으로 내 심령에 비춰져야 내 안에 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나에게 그 빛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하셔야 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우둔해진 심령에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왜 깨닫지 못해? 어둠이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경은 낮이어도 밤이에요. 그러니 빛이 와도 빛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19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우리 21절까지 봉독하시죠. 같이 봉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왔어도 빛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멀어서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악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이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부요함과 풍요로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두움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둠 세상을 좋아하는 모든 것들 이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이걸 다 회개해야 되거든. 다 버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은
악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의 그 악함이 그 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그러한가 한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가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텐데.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죽였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돌로 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로 칠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는 자들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들을 돌로 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얼굴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대로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생명의 영광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이가 이제 알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밖에 없음을 알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더 구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밖에 없고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다고 이 말씀을 구한다면 이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헤매고 다녀요. 그들이 어둠을 좋아해서 헤매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소경이 되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고 목근 타서 가라해서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헤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모스 8장 11절에 이들이 헤매고 있는 것은 물이 없어 가라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 분명하게 알아줘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혼미케해서 어찌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뭐야? 혼미케하는 영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영들 가운데 혼미케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렇게 혼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린 어린아기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 말씀이 입이 다물어지셨지만 이렇게 사모하는 자를 향해서는 입이 열려져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32절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열어주셨던 것이 우리 눈에 보는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노아, 많은 사람 중에 모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그 사람 중에 그 선택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계보 속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내게도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올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지만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내게 열어주셔서 그 얼굴을 돌이키셔서 내게 비추시옵소서. 여기서 지금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 말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 얼굴을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준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자하신 분도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그 준엄함과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는 준엄함에 넘어지고 어떤 자는 인자하심 안에서 살아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환난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복을 주시고 그들을 환난으로 핍박하는 이 사람들은 대신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 환난 당한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환난을 하는 사람은 환난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을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되어지겠습니까? 환난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에겐 선으로, 악을 행한 자에겐 악으로 공의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여 돌이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것처럼 이는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나아가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져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굳게 서리.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 근데 이 굳게 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의 도를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하나님의 믿음의 터가 된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우리는 굳게 서야 돼요. 그 반석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선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건 반석 위에 선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반석에 서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선 자로 표현하고 이 모래 위에 선 자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박해가 와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 그 아론과 제사장이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 돌이키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한 민수기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하세요.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며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향해서 이와 같은 복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이 복을 누리세요. 시편 기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십자가의 말씀만을 이제 내가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 내게
얼굴을 돌이키셔서 나를 향하시옵소서. 이제 내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사 내게 빛을 비추소서. 무슨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이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 그 빛 가운데 내가 다 깨달아 아니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아멘. 36절에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르나이다. 내가 이제 알았는데 이 주의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음을 알았는데 근데 저들은 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내 심령이 뭐예요?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 말씀에 입이 봉해지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가.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깨달아 알아줘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아줘야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바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 이것뿐이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율법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내가 알고 이것만을 지키고 이 길만을 내가 가겠나이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고 다른 것을 찾는 저들을 보니 내 눈물이 강같이 흐르나이다. 정말 애통하는 심령인 거예요. 너무너무 애통합니다. 이 땅에 지금 범람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안 나오는 거냐. 그들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만을 가셔야 합니다. 이 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요.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페이 속에 담겨진 너무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입을 여신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이 그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깨달아 안 에스라의 이 간절한 눈물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우리로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주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에 약한 것을 더 사랑해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비록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고 우리 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참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일어서실 때에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권세가 또한 입을 열 때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